만나기도 전부터 날 싫어했죠. 전하, 그러하다 대답드리면 신이 죽어야 됩니다. 어째서 내가 싫은 겁니까? 그대 왕인데. 앞으로 현아의 그림자가 돼서 고려 왕실에 수호신이 되겠다고. 제 뒤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걸 때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도망치지 않겠네. 그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네가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그 여인이 죽으면 우리나라가 죽는 데입니다. 무달치 대장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신은 일개 무관이라 정치가 너무 모릅니다. 신이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전하! 명을 내주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대장! 오늘 되잖아. 고려 무사 최영이라고 합니다. 무사의 이름으로 내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오게 해드리겠습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하늘의 의원이십니다. 원에서 자라신 전하께서는 혹여 모르실지 모르지만 고려 무사 언약의 값은 목숨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언약 따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고생시켜드렸습니다. 하늘의 의원님께서는 못 돌아갑니다. 나 고려 무사 최영의 이름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무시하는 자 누구야? 오명이라고 했다. 나라를 위해서 이런 중신간자를 언약 따위 개나 주라고 하죠. 나라를 위해서 무사인 저는 사람을 됩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왕이시라면 적어도 그런 우리 안을 좀 바르셔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됩니다. 고려무사의 약속은 목숨과 같다지. 신채영, 어명을 바쳐봐. 하늘의 은 처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라는 어명. 그러니 다시 말해 어명을 거역하든가 죽든가 둘 중 택해라 그런 뜻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내가 미혹했구려. 내가 그 아우이니 더 이상 지킬 자가 없으니 이 궁을 떠나겠다. 날 버리겠다고 인화하여 주십시오. 인자가 내 공을 찔렀던 그 자리 거기 먼저 두고 가야죠. 대체 왜 나를 살려갔다. 이왕이든 저왕이든 원치 않는 자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에 지쳐 지를 죽을 생각인가? 아버지, 저도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그냥 여기. 죽지 마라.
그대 왕비의 명이다.